엑소호트입니다. 아, 일본이 정말, 정말 최악의 상황입니다. 일본 분들은 정말 잠시 일본을 떠나 계시는 것을 지금 생각을 꼭 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4월 24일, 오늘입니다. 저녁 10시 4분경에 일본의 이즈 오오시마에서 13번째 13차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규모는 뭐 크진 않습니다. 2.5고요. 그 다음에 지난해 2.10km입니다. 근데 이 규모는 의미가 없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군발 지진, 똑같은 에너지가 계속해서 발생을 할 때는 이게 더큰 대지진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교토대학교하고 츠쿠바대학교 교수님들께서 발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계속해가지고 한 곳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면은 그 강도가 약하더라도 그것이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 당연히 큰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진들이 오히려 더 무서운 거고 또한 이 나가노 여기 있는 이 나가노의 이 지진 역시 동일본 대지진과의 직접적인 상호 연관성이 있다. 미세 지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아주 작은, 지금처럼 2.5, 뭐 2, 뭐 1.5, 3, 뭐 이런 지진들이 동일본 대지진과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또그 교토대학교와 츠쿠바대학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발표하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그 규모를 가지고서 절대 논하면, 더 이상 앞으로 얘기 나는 규모를 가지고 말씀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죄송합니다. 한번더 얘기를 한 겁니다. 규모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번 크게 차라리 한6 때리고 말, 한6.0 정도 한번 치고서, 그 다음에 그냥 끝이면 되는 겁니다. 피니시면 좋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고, 오히려 지금 도카라에서 600, 거의 700번 가까이 나지 않습니까? 이 도카라 이 지역이요. 이 도카라 이 지역에서 지금 700번 가까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미소 지진, 아직은 작은 규모의 미세한 지진, 마이크로 어스케이크를 하더라도, 이게 도카라의 법칙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십 번날 경우에 큰 규모의 지진이 날 수가 있다. 그6.0 이상에. 따라서 이 앞으로 더 이상 이제 이 규모 가지고는 여러분들 얘기 안 합니다. 규모는 지진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에서 실제 그걸 우리가 동일본 대지진만이 아니라 과거에 수많은 대지진들이 다 그걸 얘기를 했고요. 오클라호마, 미국의 오클라호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오클라호마 역시 뭐 미국을 굳이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미국 역시도 지진의 위험성은 솔직히 얘기해서 빅 원에 대한 초대형 초거대 지진에 대한 위험도 미국 사실 미국도 좀 있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이 지금 이즈 오오시마를 우리가 지금 13차까지 발생했습니다. 여기는 더더군다나 그 사가미 트러프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바로 그 도쿄만에서 직접 지진이 나기 때문에 그 피해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도카이 대지진은 도쿄에서 약 150km 떨어진 이 시즈오카현 이 수루가마에서 발생, 150km 떨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지만 도쿄만에서 직접 발생하기 때문에 도쿄를 바로 강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최근에 지진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럼 1978년도 한번 보겠습니다. 78년도에도 똑같이 이즈 오오시마에서 군발 지진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요. 78년도에 이즈 오오시마의 지진 상황,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78년 1월 15일입니다. 6.3이 났죠? 아, 이건 죄송합니다. 이건 뉴질랜드고요. 아, 이거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아, 이건 한, 제가 이 서치를 한 5일 정도 해놨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5일 동안, 12일부터인가로 그럴 겁니다. 예, 12일로 제가 그냥 12일부터, 5일 동안 지금 계속해가지고, 보십시오. 필리핀의 루손섬 보이죠? 이 루손섬의 4.7. 계속해가지고 지금, 피지, 통가, 이 5일 동안에 그러한 그, 이 브레고리가 남태평양 쪽에서 시작이 된 거죠. 항상 말씀드렸던 이, 뭐, 여기죠. 이 라인이겠죠. 이건
뭐 지수원, 케르마덱, 뭐 피지, 통가, 바누아투, 뭐 솔로몬, 사모아, 뉴칼레도니아, 뭐 그다음 또 어디죠? 그 어디죠? 저기 로열티 이쪽이 또 요동을 쳤을 겁니다. 이건 항상 우리가 아는 거죠. 보시면은 뭐 뉴질랜드 케르마덱이겠죠? 뭐 케르마덱, 여기도 케르마덱일 테고, 그다음에 여기는 뭐 피지 정도 될까요? 피지, 여기는 뭐 통가, 피지에서 아 여기 통가 있죠? 그다음에 뭐 여긴 뭐 지금 5일 그 범위를 5일로 잡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고 더 넓게 1년으로 그 보던지 하면 굉장히 바누아투도 많이 있을 겁니다. 따라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 라인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뭐 법칙으로 얘기하면은 바누아투 법칙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라인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남태평양의 브레고리가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파피안뉴기니에서 지진이 났죠. 이 파피안뉴기니에서 5.3 강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이건 제가 만든 이론입니다. 아직 학계에서 인정되는 거 아니고요. 이제 Y자를 그린다는 Y자 곡선 이렇게 이때 대지진이 난다는 거죠. 일본에 파피안뉴기니에서 Y자 곡선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입니다. 이렇게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 필리핀 파피안뉴기니 이 Y자 곡선을 그린다는 걸 이건 제가 만든 이론이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겠죠? 자바, 여기도 인도네시아겠죠? 예, 인도네시아 다음에 여기도 인도네시아겠죠? 인도네시아, 여기도 인도네시아, 여기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같은데요? 예, 그렇죠? 이게, 몰루카시죠? 몰루카해. 인도네시아입니다, 여기도. 몰루카시가 되고, 몰루카시, 그 다음에, 여기도 그럼 인도네시아로, 인도네시아겠네, 여기도 그러면은. 아, 셀레베스시. 그러니까, 이게 다 인도네시아 영입니다. 그 인도네시아. 여기 지금 필리핀 있네요. 루전. 루손 섬 얘기하는 건데, 요번에 그 태평, 저기 그 어디죠? 그 제2호 태풍 때문에 굉장히 많이 피해도 보면서 그쪽에서 뭐 이쪽을 치고 가니 안 가니 그런 얘기 많이 있었죠. 지금, 태풍이 지금 오키나와에 상륙했습니다. 지금 오키나와에 계시는 그 교민분들은, 지금 태풍 상황을 유심히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Y자 곡선을 그렸어요. 파피안주기니에서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하면서 이 루선, 그래서 Y자를 그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보여드렸듯이 뭐죠? 저기 그, 이 남태평양의 이 바누아투 라인이 또 요동을 쳤죠. 뉴질랜드, 지스본, 뭐, 케르마덱, 뭐, 피지, 통가, 사모아, 솔로몬, 뉴칼레도니아, 뭐, 타크. 어차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여기서 지금 이 정도 났다는 거는 이미 그 이쪽 라인이 다 이미 요동을 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이 라인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Y자를 그리고 나서 이제 대만으로 올라가죠. 대만 같은 경우 보면은 대만은 지금 제가 범위를 짧게 서치 날짜를 짧게 잡았기 때문에 지금 대만이 없지 실제 넓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라와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됐을 때는 분명히 여기에도 지금 요동을 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남태평양만 요동을 치는 게 아니라 항상 보면은 남태평양이 요동을 칠 때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잠시만요.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남태평양이 요동을 칠 때, 이때는 보이진 않지만 우리 눈에 이쪽 재평과의 요 라인도 동일본 쪽의 이 태평양 라인도 요동을 치고 있다는 건 보이진 않죠. 화산섬이든지 뭐 저기 이오지마라든지 화산섬 뭐 그다음에 마리아나 뭐 그다음에 또 이제 오가사와라 뭐 그다음 이즈 이렇게 다 이미 요동을 보이진 않지만 요동을 치고 있다가 어느 순간 탁 지진이 나겠죠. 그리고 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즈에서 한번 나고서 잠잠하다가 탁 터지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항상 말씀드리듯이 여기서 이제 뭐 규슈를 치던 간사를 치던 뭐 간도를 치던 뭐 도쿄를 치던 뭐 홋카이도를 치는 겁니다. 이런 식의 지진이 되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그 78년도에 이즈 제도를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이즈 제도가 아니라 이즈 오오시마를 보시면은 78년도에 이즈 오오시마를 보시면 요 라인에 지금 한 거의 10번 가까이 났죠. 이즈 오오시마. 여기 지금 사가미 트러프가 있으면서 다행히 이 78년도에는 폭발 안 했지만 보시면 강도도 좀 있습니다. 6.6이죠. 이때 몇 분이시죠? 그때 25분이 돌아가셨어요. 사망하셨습니다. 25명이 사망했어요. 여기서 이때. 이게 그 이즈 오오시마입니다.
78년. 따라서 이그이 지금 이 이즈오시마 시기에 보면 여기 쿠릴열도죠. 이 쿠릴열도에서도 이렇게 지진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지금도 2021년 역시 쿠릴열도에서 계속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6.0 강진이죠. 쿠릴열도에서 여러 번 지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면은 2021년도 역시 지금 캄차카와 쿠릴열도에서 계속 지금 지진이 나면서 이즈오시마를 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쿠릴열도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캄차카, 브리고린 캄차카와 이 쿠릴열도 그러면서 이제 그 이렇게 쳐 내려온다는 얘기인 거죠.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였냐면, 이제 그 이즈오시마의 78년도에 이때 지진이 여러 번 있었다. 5점대, 6점대 있으면서 사망자도 많이 발생했었다. 25분이요.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죠. 이 당시에는 간사이라든가 간도. 이 당시에는 뭐 특별히 그이 규슈라든지 뭐 그런 어떤 영향은 보이지가 않죠. 물론 전체를 놓고 봐야겠지만, 현재 5일만 놓고 봤을 때는 크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거는 이 이즈오시마에서 이때 78년에도 지진이 발생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일본에 큰 피해가 있었다는 거죠. 2021년으로 다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럼 2021년을 보면요. 잠시만요. 자, 2021년 여기서 2021년을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2021년 4월 24일 날 죄송합니다. 10시 4분경에 발생한 이 이즈오시마의 지진은 그래서 굉장히 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구마모토에서 지진이 한번 났죠. 오늘이야 구마모토에서 났는데, 이제 이게 이렇게 제 생각에는 군발로 날수 있습니다.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나가노에서 지금 계속 20차까지 났습니다. 나가노에서 20차, 나가노에서 20차 나갔고, 그 다음에 도카라에서 지금 한 600, 거의 700번까지 나갔는데, 아재에서도 한 8, 9차 났죠. 그 다음에 그 교토에서 2차 났고, 그 다음에 와카야마에서 3번 났죠. 또 오사카에서도 났고요. 그래서 지금 2021년은 과거 일본과는 동일본 대지진 당시와 비교해도 훨씬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제 그 4월입니다. 2, 4분기도 안 지났어야지. 아직 일본은 2021년이 지나면 많이 남아있으면 2021년이요. 굉장히 위험한 시기입니다. 지금 말씀드렸죠. 계속해가지고 지금, 이와테라든지 미야기 있죠. 미야기 한쪽이라든지 후쿠시마. 지금 이쪽도 계속 지금 지진이 나고 있어요. 이와테 지나자. 여기 보시면은, 이와테라든지 여기 그, 이와테, 미야기현, 그 다음에 후쿠시마 이쪽 계속 지금 지진이 나면서, 이와테도 지진이 났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라인이 또 여기도 이 도호쿠 쪽에 이쪽 동북 쪽도 위험하다는 얘기인데, 어느 하나를 지금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지금 일본에서는 아키타에게서 하더라. 근데 아키타는 물론 아키타 대한민국의 피해를 보기 원하는 건지 아키타에게서 하는데, 아 그러지, 제가 그 얘기는 좀 실수고요. 뭐 다들 서로를 걱정하는 거지, 뭐 어느 나라가 더 피해 보길 바라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 아키타에서 지진이 나면 대한민국에 큰 피해가 갈 수가 있습니다. 아키타에서 난다는 얘기는 지금 동해안을 친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이게 이 얘기가. 그럼 동해안을 치면은 당연히 대한민국이 피해가 가는 거죠. 그래서 아키타는 지진이 나면 안 됩니다. 이 아키타에서 지진이 난다는 얘기는 지금 서일본 지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근데 그건 안 되는 얘기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운영하는데 큰 도움 감사드립니다.